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이의 누독 채널의 독해 철입니다. 자, 오늘이 2017년 9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자, 도구캐슬에서 분양하는 애견게이 JYP, 독해에서 분양하는 포메라니안, 그리고 말티즈, 푸들, 그리고 비숑 프리제, 그리고 새로운 아가죠. 프렌치 불독 아가들을 제가 추천하는 아가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017년 9월 21일 아가들 소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도구캐슬입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줄 아가는 우리 토이푸들입니다. 토이푸들. 정말 이끼리가 짧고요. 모량이 아주 많은 녀석입니다. 자, 토이푸들 변명은 콩입니다. 콩이. 그리고 왕자님 2017년 7월 7일이 생일이고요. 역시 전문회사 출신이고 크림색입니다. 크림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있을 때랑 바깥에 나왔을 때랑 색감이 좀 틀립니다. 생각보다 크림색이 정말 이쁩니다. 보이시죠? 네. 제가 얼굴만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름은 콩이에요. 콩이 왕자님.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네. 눈이 정말 초롱초롱하게 꼭 인형 같아요. 그쵸? 테디베어 인형 같은 느낌. 자, 왕자님이고요. 푸들이고요. 토이푸들. 성교에 됐을 때는 1.5에서 1.8kg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요. 2017년 7월 12일입니다. 7월 7일생. 콩이 들어가. 자, 푸들인데 애는 초코탄입니다. 초코탄. 초코탄 뽀메고 현재 나이가 6월 3일이니까 7월 3일, 8월 3일, 9월 3일. 3개월 가까이가 됐네요. 3개월 가까이 됐는데 그래도 털이, 수염털이라고 그러죠? 수염털이 정말 테디베어처럼 많이 나고 있습니다. 컸을 땐 정말 약간 유니크한 강아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별은 공주님이고요. 이름은 초키입니다. 색상은 초코탄. 네, 많이 없는 색상이에요. 2017년 6월 3일이 생일입니다. 자, 그 옆에, 네, 얘도 깐난애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이가 6월 24일이면 7월 24일, 8월 24일, 9월 24일. 얘도 거의 3개월 가까이가 됐네요. 자, 왕자님입니다. 왕자님. 이게 진짜 토이입니다. 진짜 토이는 등길이, 다리길이, 입길이가 짧습니다. 왜, 나이가 3개월 가까이 돼도 이 정도면 토이가 맞습니다. 자, 왕자님이고요. 2017년 6월 24일이 생일이고, 색상은 애플 컬러 레드라고 합니다. 레드. 크림색과 레드는 틀립니다. 얘가 크림색이고요. 얘가 레드입니다. 자, 크림색은 콩이, 콩이. 그리고 우리 레드푸들은 이름은 애플이. 아, 색상은 애플이고 이름이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 얼굴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푸들은 각도가 중요해서 얼굴을 자세히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짜잔. 이뻐요. 이뻐요. 보이시죠? 정말 이뻐요. 이 상태로만 딱 크면 다 이쁜 푸들 될 것 같아요. 각도가 딱 좋습니다. 자, 이름은 진리입니다. 왕자님. 자, 비숑 프리제가 다 분양되고 이제 한 마리 남았는데요. 자, 이름은 뭐죠? 이름은 이름은 셋지입니다. 셋지. 왕자님이에요. 왕자님. 모량이 딱 봐도 맞네요. 귀 모량하고 입 모양. 현재 나이가 6월 18일이니까 2017 6월 18일이면 7월 18일, 8월 18일, 9월 18일. 3개월 가까이가 됐고요. 색상은 화이트죠, 역시. 2017년 6월 18일생 왕자님. 이름은 셋지입니다, 셋지. 네, 모량이 많아요. 얼굴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호텔장에 있는 거랑 얼굴만 따로 봤을 때는 틀려요. 자, 안 이쁘다고요? 이뻐요. 이뻐요. 자전거 체인. 자전거 체인을 제가 팔찌로 만들었습니다. 이뻐요. 이쁘네. 이뻐, 셋지. 여튼 들어가. 자, 신입생입니다. 신입생. 이게 무슨 색이냐면요. 흙 묻은 거 아니에요. 먹물 묻은 거 아닙니다. 얘는 세이블 컬러라고 국내에 몇 마리가 안 됩니다. 아직 국내에 개체수가 100마리도 안 되는데 이제 외국에는 있습니다. 자, 세이블 컬러. 이름은 새호입니다. 새호. 새호로 할 때 새호. 몰라. 이름 내가 안 줬어. 자, 색상은 베이지 파티. 베이지 파티 세이블이죠. 세이블. 2017년 7월 25일이고요. 아직은 애기입니다. 그리고 왕자님이에요. 왕자님. 세이블 컬러. 색깔 나중에 정말 간지가 날 것 같습니다. 자, 유니크한 강아지 우리 새호입니다. 새호. 자, 도구캐슬에는 푸들도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프렌치불도, 그리고 치아와, 그리고 말티즈. 그 도구캐슬의 최고죠. 포메라니안을 전문적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푸들입니다. 푸들. 이름은 클레오. 얘는 공주네요. 공주.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토입니다. 저희는 깐난 애기들 위주로 분양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70일에서 80일 넘고. 얘 이쁘네. 어머, 이거 장난이 아니야. 이쁘잖아. 자, 공주님이고 2017년 6월 11일 생이고 견명은 클레오. 색상은 레드입니다. 레드. 자, 저희가 왜 푸들들이 나이가 70일 때 80일 때가 되냐면 요즘에 푸들들은 7, 80일만 되면 얼굴이 잡혀버립니다. 입이 그냥 볼록 튀어나와버려요. 딱 이 입길이. 이 상태에서 딱 크면은 정말 인형입니다. 그리고 보통 푸들들이, 일반 푸들들이 옆에 그 털을 깎잖아요. 미용을 하잖아요. 그거는 깎을 수밖에 없는 아가들이고, 그 전문견사 아가들 같은 경우 수염털이 많습니다. 일반 푸들보다. 그러니까 푸들을 분양받을 때 나중에 곰같이 입 짧고 동그란 아가를 원하신다면 수염털이 많은, 수염털은 수염 밑에 옆에 털 보이죠? 코 옆으로. 이 털이 많은 강아지를 분양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름은 클레오였습니다. 클레오 공주님. 네. 자, 실버푸들입니다. 실버푸들. 실버푸들은 애기 때 검정빛을 띠는데요. 크면서 실버가 된답니다. 실버는 아시죠? 은혜색. 은혜색. 제 머리가, 제 머리. 아까 보셨죠? 제 머리 색깔. 자, 여기 보시면은 실버가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발 밑에 보면은 흰색, 약간 은혜색 빛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실버 푸들이에요. 자, 이름은 은호입니다. 은호 색상은 실버고요. 성별은 왕자님. 2017년 6월 28일이 생깁니다. 자, 푸들은 추천한 아가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도구캐슬의 메인 아가들을 보러 밑에 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도구캐슬은 두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위에 층은 아주 작은 토이 푸들과 그리고 솜사탕 같은 비숑 푸제 그리고 프렌치 불독 아주 귀엽죠. 그리고 밑에 층엔 여기는요 포메라니안과 치어와 말티즈 아가들이 있습니다. 소형견 중에는 최고의 강아지 집안에서 좁은 집안에서 키우시기에 제일 좋은 강아지들 인기견 위주로 저희는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아시죠? 하니 안녕. 하니 왜 들어가 있냐고요? 쉬고 있습니다. 밖에 돌아다녀 지금 청소 소독 중이에요. 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니 안녕. 그리고 보니 안녕. 보니 구독자 안녕하세요. 그래 보니 일로 와. 장이 커요. 가둬놓는 거 아니에요. 보니 일로 와. 어구 이뻐 보니. 하니 기지개 피는 거 봐. 하니 안녕하세요. 그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 자, 도구캐슬에서 분양하는 아가들은 도케라니안이라고 합니다. 아, 왜? 몰라요. 사람들이 자꾸 도케라니안이래요. 뽀메라니안은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유명하대는데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붙여준 짧은 줄임말입니다. 도케라니안. 자, 도구캐슬에서 분양하는 아가들은 도케라니안이라고 합니다. 자, 도케라니안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아가 네, 화이트입니다. 연크림이구나. 화이트인 줄 알았어. 아, 크림 맞네. 크림. 자, 연크림은 나중에 컸을 때 연한 크림으로 화이트보다 좀 더 화이트는 약간 질릴 수가 있는데 연크림은 좀 더 동안이고 컸을 때 조금 뭐 자연스럽다고 그래야 되나? 아까 내추럴합니다. 자, 견명은 토이 왕자님 2017년 7월 15일생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380g, 색상은 연한 크림색입니다. 7월 15일생. 사이즈는 제 손이 좀 작은 편입니다. 사이즈 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견이 됐을 때는 한 1.5에서 1.8kg 초소형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역시 포메라니안. 얘도 연크림이다. 연크림. 이름은 웅입니다. 웅이 왕자님. 색상은 역시 연크림. 무게는 현재 390g 가까이 나가고요. 그리고 생일은 2017년 7월 13일생입니다. 아주 귀여워요. 네. 그쵸? 구조가 귀엽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약간의 미세하게 차이가 나요. 누가 더 이쁘냐고? 몰라. 자, 포메라니안 신입생입니다. 지금 조명이 안 들어오는데 얘네는 왜 이렇게 간지가 나 조명이. 자, 블랙탄입니다. 블랙탄. 블랙폰과 블랙탄이 있는데 블랙탄은 자 검정색과 흰색을 얘기하는 거고 블랙폰은 검정색과 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히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애기 이름은 까미예요. 왕자님 전문견사 출신이고요. 자, 흰색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흰색이죠? 네. 발바닥부를 보시면 흰색. 얘는 블랙과 흰색이 정확하게 나오는 블랙탄 포메라니안입니다. 자, 모량 좋고요. 이름은 까미 왕자님 2017년 7월 28일생. 현재 몸무게가 380g에서 한 390g 나가네요. 네. 색상은 역시 블랙탄입니다. 네. 블랙타나가 제 신입입니다. 신입. 모량 보이시죠? 네. 모량이 일반 애들의 2배 정도가 나옵니다. 2배 정도. 위에서 보시면 터집니다. 자, 순수 혈통의 포메라니안 원하시면 저희가 애기 이름이 뭐죠? 까미 추천해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블랙탄입니다. 블랙탄. 어우, 조명 받아서 뭐 간지가 나요. 쟤 누구야? 독해철이. 네. 자, 멋있어. 자, 포메라니안 애기 이름은 하임입니다. 하임이 370g 나가고 색상은 역시 블랙앤 화이트 블랙탄. 성별은 왕자님 2017년 7월 27일이 생일이고요. 애기 이름은 하임입니다. 하임이. 네.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하임이. 얘도 모량 많아요. 네. 순수 혈통 뽀메. 자, 계속해서 포메라니안이죠. 포메라니안. 나이가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7월 6일생이니까 8월 6일, 9월 6일. 8월 6일? 9월 6일. 10월 6일. 두 달 70일, 70일 가까이 됐네요. 이름은 스타입니다. 왕자님 2017년 7월 6일생이고 현재 몸무게가 380, 370. 아, 초소형견이네요. 네, 얼굴 구조 이뻐요. 사이즈가 작고 정말 이쁜 편입니다. 이름은 스타입니다. 스타. 자, 포메라니아 신입입니다. 뭐 색상 특이하죠. 네. 이게 오렌지예요. 오렌지. 정통 오렌지. 나중에 이 색깔이 붉은색으로 바뀐답니다. 자, 정통 오렌지 이름은 라임입니다. 라임이 왕자님 2017년 7월 25일생. 무게는 현재 390g 정통 오렌지입니다. 이름은 라임이. 모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모량이죠. 꼬리 올려. 왜 꿍얼꿍얼대? 애기. 겁먹었어. 자, 모량 좋고요. 정말 모량 보이시죠? 이게 모량이에요. 이게 모량이 정말 많다고 그런 겁니다. 자, 견명은 라임이 왕자님 2017년 7월 25일. 현재 몸무게 390g. 색상은 정통 오렌지에 이름은 라임이. 네, 겁이 많아요. 네. 자, 계속해서 포메라니안. 얘 이쁘네. 얘가 정말 정통 크림입니다. 정통 크림. 얘는 연크림이 아니라 정말 크림입니다. 크림. 견명은 보리고요. 공주님 2017년 7월 22일생. 현재 몸무게가 370g 나갑니다. 네. 정말 이쁘게 생겼죠. 이게 정말 크림입니다. 오렌지 같다고 오렌지 아닙니다. 이게 빠지고 나서 정말 이쁜 모량 많은 정통 크림입니다. 정통 크림. 이렇게 얼굴 봐봐.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애기 이름은 보리예요. 보리. 네. 보리. 그리고 무게는 현재 370에서 380g. 현재 2017년 7월 22일생이에요.
자, 보이시죠? 포메라니안, 얘는 크림 세이블이라고 합니다. 크림 세이블. 정말 입길이 짧고요. 정말 곰상입니다, 곰상. 자, 견명은 곰이 왕자님, 2017년 7월 15일 생이고요. 무게는 현재 390g. 색상은 크림 세이블, 7월 15일. 이름은 곰입니다, 곰이. 자, 곰 같아서 곰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눈이 이뻐요, 눈이. 눈이 정말 이뻐요. 그쵸? 이쁘죠? 자, 곰이, 크림 세이블, 색상 정말, 유니크하고 간지납니다, 간지. 자, 세상에 하나뿐인 나의 강아지, 여기 이름, 곰입니다, 곰이. 곰이 왕자님, 알았어, 알았어, 들어가, 들어가. 모량 봐요, 모량. 모량 진짜 많아. 우와, 못 나오게. 일단, 포메라니안, 이름은 민들레 공주님입니다. 약간 털갈기가 들어갔는데, 지금 2011년 6월 30일이 생일이고요. 6월 30일, 7월 30일, 8월 30일, 9월 30일, 3개월 가까이 됐고요. 색성은 연한 파티칼라입니다. 연한 파티칼리. 양쪽으로 보시면, 귀 밑에 보시면 파티칼라가 딱 나옵니다. 네, 파티칼라 민들레 공주님입니다. 자, 오늘 신입생이에요. 정말 귀여워요. 네, 오렌지입니다. 정통 오렌지. 세이블 아니에요. 이 길이가 없어. 영화 보는 거, 너무 귀여워. 자, 포메라니안 이름은 나무입니다. 나무 왕자님, 2017년 7월 17일생 아주 초소형견이고, 몸무게가 오늘 재봤는데 저희가 340에서 350g 나가요. 2017년 7월 17일생. 27일생인 거야? 이런. 그니까 2017년 7월 27일생 왕자님 이름은 나무입니다. 깨워보겠습니다. 나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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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보이죠? 작아요. 제가 잡아볼게요. 정말 작아요. 사이즈가. 인형이에요, 인형. 자. 잡아보겠습니다. 작아요, 작아. 자, 보이시죠? 작아요. 자, 이름은 나무. 나무 정통 오렌지죠. 아주, 아주, 아주 작은 초소형이고, 다 컸을 때 1kg 정도 조금 나간다. 1.2kg, 1.3kg, 1kg 초반대 보시면 될 거예요. 아주 작은 사이즈의 오렌지 포메라니안을 찾는 분들이면 저희가 나무를 추천해드립니다. 작습니다. 손바닥 한 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주 작아요. 자, 이쁘게 생겼다. 정통. 자, 우리 인스타에 나오는 포메라니안 같습니다. 자, 이름은 몽실입니다. 몽실이, 몽실이 성별은 공주님. 현재 몸무게 380g이고요. 네. 네, 국내 출신, 국내 김포 전문경사 출신이고요. 색상은 화이트고요. 2017년 7월 21일이 생일입니다. 몽실입니다, 몽실이. 몽실이는, 안구가 눈이 큰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액단 스토브가 정말 정확합니다. 자. 자, 애기 이름은 소라입니다. 소라. 네, 애견연맹 챔피언 혈통소를 보유한 애기고요. 현재 얘는 저희가 분양할 때 애견연맹에서 발행한 정식 발행한 윗대 챔피언들이 들어간 혈통소를 같이 포함합니다. 자, 견명은 소라고요. 홈페이지 도키스 홈페이지도 올라가 있고요. 성별은 왕자님. 2017년 6월 30일이 생일이에요. 6월 30일, 7월 30일, 8월 30일, 9월 30일 거의 3개월 가까이가 됐고요. 현재 몸무게는 400g 가까이 나갑니다. 색상은 화이트에 모량이 정말 빵빵한 일반 애들보다 모량이 더 많은 아가고 뭐 쇼타이 원하신다. 쇼견 원하신다. 내가 도구쇼로 한번 뛰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 소 소라를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자, 얘는 나이가 많아요. 작아요. 근데 제가 가위컷을 해놨습니다. 왜냐면 털갈이가 들어가요. 지금 털갈이. 자, 이름은 정우성 왕자님. 2017년 6월 5일이니까 7월 5일, 8월 5일, 9월 5일 거의 조금만 있으면 4개월이 돼요. 4개월. 털이 왜 없냐? 잘랐어요. 털갈이 중이에요. 아주 작은 사이즈. 사이즈가 안 클 것 같습니다. 다 컸을 때 한 1kg 정도 보시면 돼요. 되게 되게 작은 사이즈. 현재 몸무게가 360에서 400g이 채 안 나가요. 2017년 6월 5일이 생일입니다. 자, 이름은 정우성 왕자님이었습니다. 얼굴 이뻐요. 네, 진돗개 컷을 해놨을 뿐입니다. 사이즈는 요만큼. 자, 포메라니안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네, 천진난만하게 생겼어요. 색상은 크림입니다. 크림. 연크림. 자, 색상은 연크림으로 들어가고요. 견명은 베베. 그리고 성별은 왕자님. 2017년 7월 23일 생일이고요. 성격이 정말 끝내줍니다. 네, 모량도 많고요. 웃는 모습이 너무 이쁜 아가 우리 베베입니다. 베베. 베베 왕자님. 2017년 7월 23일. 자, 현재 저희는 도구캐슬이고요. 오늘이 2017년 9월 21일 목요일 날짜 신규 분양하는 아가들과 추천하는 아가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니다. 자, 말티즈! 얘 이쁘네. 지금 빗질이 안 돼 있는데요. 저 실장님, 네. 말티즈 눈빛질만 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얘 말고요. 앞쪽으로. 자, 견명은 로즈고요. 그리고 공주님, 2017년 7월 14일, 현재 몸무게가 380g이고요. 색상 역시 화이트죠, 말티즈니까. 출생은 전문경사 출신이고, 입길이가 정말 짧고, 눈이 정말 큽니다. 보이시죠? 실물이에요, 실물. 지금 빗질을 안 해놔서 그래요. 자, 액단 머즐 정확합니다. 보이시죠? 빗질을 안 해놔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쁩니다. 자, 눈이 정말 일반 말티즈보다 큰 아가예요. 네. 자, 이름은 로즈 공주님. 색상은 화이트고요. 2017년 7월 14일에 현재 몸무게가 380g에 전문견사 아가의 말티즈입니다. 자, 입 짧고요. 등 짧고요. 그리고 액단 정확합니다. 이런 애들이 나중에 정말 이뻐요. 보이시죠? 액단 보이시죠? 액단은 코와 눈 사이에 있는 각도를 얘기합니다. 머질은 입 길이를 얘기한 거예요. 머질과 액단이 정확한 아가입니다. 자, 계속해서 포메라니안입니다. 공주님이에요. 신비롭다 해서 신비로 줬습니다. 자, 신비 공주님 2017년 6월 29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380g 가까이 나가고요. 2017년 6월 29일 70일 가까이가 된 정통 쇼타입의 포메라니안입니다. 이름은 신비 공주님 2017년 6월 29일 생입니다. 자, 포메라니안 아주 귀여워요. 아주 귀여워요. 초소형인데 색깔은 트라이컬러 파티컬러라고 그러죠. 파티컬러. 귀여워요.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 너무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자, 이름은 팬더입니다. 팬더 공주님이에요. 공주님 2017년 7월 20일 생이고요.
있고요. 현재 몸무게가 370 정도의 아주 작은 사이즈. 색상은 검정색 파티컬러 또는 트라이컬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2017년 7월 20일 아주 귀여운 통통통통. 아우 귀여워. 이쁘죠?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귀여워요. 귀엽잖아요. 귀여워요. 유니크해, 유니크해. 아우 귀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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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자, 우리 깽깽대는 귀에 테이프 붙었는데 테이프를 떼달라 그랬는데 이게 왜 테이프를 저희가 붙였냐면 귀를 일자로 세우는 중입니다. 애기 때는 귀 테이핑이라고 미안하다. 떼줄게. 이거 떼달라. 한쪽은 떼었습니다. 이쪽도 떼줄게. 떼었어. 자, 얜 누구냐면 프렌치 불독이에요. 프렌치 불독. 귀엽죠? 이름은 지니 공주님이고요. 뚱땡이요, 뚱땡이. 현재 몸무게가 600g 좀 넘습니다. 성별은 공주님. 2017년 7월 24일이 생일이고요. 색상은 블랙 패치. 블랙 패치라고 그러는데요. 파티컬러인데 블랙 패치. 네. 제가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거워. 귀엽게, 귀엽긴 귀여운데 무겁네. 귀여워. 자, 귀여워.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애기 이름 진이 공주님. 2017년 7월 24일. 현재 몸무게 600g 좀 넘어가고요. 색상은 블랙 패치. 네, 프렌치 불독 전문 견사 출신이에요.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왜 프렌치 불독 하냐고? 귀엽잖아. 귀여워. 귀여워요. 겁도 많고. 얘네가 등치만 크지 겁이 진짜 많아요. 귀여워요.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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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얼마나 귀여워요. 목에다가 얘네들 분양 받아서 목에다 반짝반짝하는 목걸이 하면 진짜 귀여워요. 제가 어제 밥 먹다가 목에 프렌치 불독 목에다가 반짝반짝하는 애 논현동에서 봤습니다. 정말 귀엽더라고요. 자, 프렌치 불독이죠. 프렌치 불독. 얘는 블랙입니다. 블랙. 자, 이름이 호동이에요. 호동이. 라바. 블랙. 블랙 프렌치 불독. 자, 이름은 호동이 왕자님. 2017년 7월 26일생. 현재 몸무게 570g. 네, 블랙이에요. 네, 블랙 진짜 이뻐요. 깜장색도 간지나요. 정말 유니크하다. 얘도 간지나. 이리 와봐. 자, 블랙 프렌치 불독이고요. 성별은 왕자님. 2017년 7월 26일. 그리고 현재 몸무게 570g. 아직 애기예요, 애기, 애기. 귀여워요. 네. 올블랙입니다, 올블랙. 네, 올블랙. 네. 이름은 호동이 왕자님. 2017년 7월 16일. 프렌치 불독. 네, 블랙 색상입니다, 블랙 색상. 프렌치 불독이 한 마리 더 있는데. 좀 작으네. 여기 있다. 귀에 테이핑. 자, 이름은 맥스입니다. 테이프 한번 떠주세요, 실장님. 네. 얘랑 얘 좀 떼주세요. 네. 일단 다른 애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장모치아입니다. 장모치아와. 장모치아와 애기 이름은 아름이에요. 아름이. 아주 작은 사이즈. 손바닥 한 뼘. 남자 손바닥 한 뼘. 아름이 공주님이에요. 공주님.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올려놨는데 아름이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도어캐슬 아가고요. 어머, 눈 크기 봐. 견명은 아름이. 성별은 공주님. 장모치아와. 2017년 7월 7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340g. 아주 작은 사이즈의 파티컬러입니다. 파티컬러. 너무 귀여워요. 그쵸? 네. 이쁘다.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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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길이가 없어요. 입길이가 없어요. 네, 다람쥐 같아, 다람쥐. 자, 장모차와 아름이 공주님. 2017년 7월 7일 생일이고, 현재 몸무게가 340g의 아주 귀여운 사이즈의 아가입니다. 네, 귀여워. 네, 다시 프렌치 불독 설명할게요. 얘도 블랙 패치입니다, 색깔이. 현재 몸무게가 560에서 580 정도 나가는데요. 네, 그니까 파티컬러죠. 검정색하고, 흰색의 파티컬러. 이름은 맥스입니다.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무거워. 잡을 수가 없어. 잠깐만. 자, 견명은 맥스. 맥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맥스 왕자님. 그리고 2017년 7월 27일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580에서 580g 가까이 나가고요. 2017년 7월 27일 맥스입니다. 맥스. 귀여워요. 프렌치 불독. 정말 귀여워. 느려.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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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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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장. 와, 오줌 오줌 오줌. 맥스 오줌 싸. 누가 오줌 싸래? 누가 오줌 싸래? 바닥에. 자, 계속해서 치아입니다. 치아와 단모 치아죠. 스무스 치아와 흰색과 노랑색, 옐로우 파티죠, 옐로우 파티. 이름은 매화수 공주님.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네. 단모치아와 내지는 스무스 치아라고 그러고 타입은 쇼타입. 현재 몸무게가 350g, 360g. 레드 파티컬러입니다. 레드 파티컬러. 이름은 매화수, 성별은 공주님. 다 컸을 때 1kg 좀 넘어갑니다. 얘네는 목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강아지. 그거 잘 안 짖고 정말 작은 강아지, 인형 같은 강아지, 옷 입히는 강아지 원하시면 저희가 매화수 추천해드리고요. 자, 신입생입니다, 신입생. 귀가 약간 죽었는데, 귀를 세워보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얘는 크림색입니다, 크림색. 약간 촬영할 때 그 핸드폰 색상의 밝기에 따라서 색깔이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름은 토비입니다. 얼굴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눈 커요. ET 같아요. 네. ET 같아요. 봐봐요. 자, 이름은 토비. 이름은 토비. 왕자님. 2017년 7월 29일. 현재 몸무게가 360g. 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 네. 눈 튀어나올 것 같아. 너무 이뻐. 자, 크림입니다. 크림 색깔. 치아와 토비. 왕자님. 2017년 7월 29일이 생일입니다. 귀여워요. 들어가.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사이즈 작아요. 네. 자, 계속해서 장모치아입니다. 블랙탄이죠. 네, 빨라요. 지금 나이가 6월 30일이니까 7월 30일, 8월 30일, 두 달 70일 가까이 됐네요. 70 며칠. 자, 이름은 상디. 상디 왕자님. 2017년 6월 30일이 생일이고 현재 몸무게가 360에서 70g 정도 가까이 됩니다.
자, 장모치아와죠. 네, 장모치아와 얘는 이름이 팡팡이 왕자님. 2017년 6월 28일 현재 몸무게가 지금 370g 가까이 나가네요. 아, 장모치아와죠. 장모치아와. 아, 너무 귀엽게 생겼어. 고양이처럼 생겼어요. 어머, 귀여워. 아주 작아요. 사이즈가 손바닥 한 뼘에 들어옵니다. 장모치아 이름은 다운이 왕자님. 2017년 7월 7일 생일이에요. 7월 7일, 8월 7일, 9월 7일. 70일 가까이 했어. 근데 작아요. 작은데 나이는 먹었네. 자, 색상은 화이트랑 검정, 트라이컬러, 파티컬러라고 얘기하고 현재 몸무게가 340에서 350g 밖에 안 나가요. 네, 요구르트 한 병 몸무게네. 아주 작아. 와, 인형이에요. 정말 눈이 이쁘게 생겼어요. 그쵸? 이뻐, 이뻐, 이뻐. 이름은 다운이에요. 다운이 왕자님. 2017년 7월 7일생. 네, 무게는 현재 340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40에서 350g. 네, 넌 패스. 자, 말티즈입니다. 말티즈. 말티즈 애기 이름 제이입니다. 제이 왕자님. 뒤돌아서 있는데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티즈는 뭐가 중요하냐면 액단, 눈 크기, 입 길이, 액단, 입 길이, 머즐, 그리고 액단 각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말티즈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말티즈는 이름은 제이입니다. 제이 왕자님. 2017년 7월 26일 생기고 현재 몸무게가 360g 나가는 아주 아주 착하게 생긴 전문견사 말티즈 제이입니다. 왕자님 들어가 이제. 네. 자, 요 애기 빗질 한 번만 해주세요. 여기 요 애기. 네. 자, 얘네 빗질이 다 안 돼 있네. 자, 말티즈입니다. 말티즈 똑같아요. 말티즈. 얘도 이쁩니다. 귀엽게 생겼어요. 지금 빗질이 안 돼 있는데. 자, 견명은 뽀송이 공주님. 2017년 7월 8일 생일이고 현재 몸무게가 370g 나갑니다. 네, 말티즈입니다. 말티즈. 빗질이 약간 안 돼 있어가지고 원래는 더 이쁜데 말티 같은 경우는 빗질하고 몇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지저분한 털이 뭉친답니다. 그걸 다 빗질해 주셔야 돼요. 견명은 뽀송이 공주님. 2017년 7월 8일 생일이에요. 이거 말티즈. 자, 여기 말티즈입니다. 얘 이쁘네요. 애기 이뻐요. 손바닥만 해요. 너무 이뻐요. 자, 애기 말티즈 왕자님. 아주 작은 사이즈고요. 초소형 사이즈입니다. 성별은 왕자님. 이름은 소망이. 2017년 7월 22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360에서 370g 나가는 정말 동그랗게 생긴, 정확하게 생긴 말티즈 아가랍니다. 무게는 370g. 견명은 소망이. 성별은 왕자님. 네, 2017년 7월 22일이 생일이에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귀여워요. 그쵸, 귀엽죠? 핑크빛. 귀여워요. 귀여워. 눈. 귀여워. 저기요, 실장님, 빨리 주십시오. 촬영해야 돼요. 자, 주세요, 일단. 뭐야, 빗질 이렇게는 어떻게. 일단 설명 못하겠습니다. 빗질 이상하게 놨어요, 정말. 쟤는 일단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약간 감각이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말티즈입니다. 빗질 안 한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말티즈 이름은 희동이 왕자님. 2017년 7월 8일이 생일이고요. 현재 몸무게가 360g 나가는 정말 이쁜 아가입니다. 희동이 왕자님 말티즈죠. 2017년 7월 8일생. 자, 얼굴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액단 머즐이 정확히 짧아요. 완전 짧아요. 액단은 눈과 이 각도를 얘기합니다. 눈과 코의 눈 각도 보이시죠? 0.5mm 가까이가 되고요. 네, 정말 이쁘게 생겼죠? 크면 정말 인형 되겠다. 인형. 쟤는 아직도 빗질을 합니다.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코를 다 죽여놓고 있어요. 네. 자, 애기 이름이 희동입니다. 희동이 왕자님. 2017년 7월 8일생. 현재 몸무게가 360g입니다. 성격은 짱 좋아요. 와서. 나오면 안 돼. 자, 말티즈. 자,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렸네. 자, 말티즈 이름은 제제입니다. 왕자님. 2017년 7월 7일생. 현재 몸무게가 370g. 색상은 화이트. 2017년 7월 7일생이에요. 자, 이름은 제제 왕자님입니다. 자, 말티즈 같은 경우는 도우캐슬은 말티즈 같은 경우는 전문견사 저희가 16군데와 저희가 협의하여 일주일에 2마리 3마리씩 항상 저희가 위탁으로 저희가 애기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포메라니아는 대한민국에서 태고라고 저희가 잡으러 하고, 자, 방문하시면, 도쿄에 방문하시면요, 포메라니아는 항시 30에서 40마리를 보실 수가 있고요. 말티즈는 20여 마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풀들도 많을 때는 20마리, 적을 때는 15마리 이상을 보실 수가 있답니다. 자, 오늘 2017년 9월 21일 신규 아가들 추천을 나가도 위주로 제가 방송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2017년 9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이쁜 독해 아가들을 제가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은 유튜브 채널로 이쁜 아가들을 항상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도우캐슬 방문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쇼룸을 오픈하고 있습니다. 자, 쇼룸 위치는 청담동 20-18번지입니다. 자, 언제든지 방문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쁜 아가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도우캐슬 검색하시면 현재 분양 중인 신규 아가들을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개요, 구독, 개요, 자, 우리 모두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